이분이 되면 조금 우리 국민의힘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님. 아 그래요? 한동훈 후보님 걱정이 많으시죠. 윤심을 너무 많이 추종하는 후보가 돼서는 안 되겠죠. 상대적인 정치 신인은 맞습니다만 초보여서 정당을 이끌기 어렵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다시 돌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 정치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다음에라도 꼭 또 한번 홍준표 시장을 만나는 자리를 가지면 어떻겠느냐. 비록 큰 영향 없다면서요. 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오늘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각 그 대표 후보자분들과 함께 뛰는 분들 혹은 이제 그분들과 매우 친한 분들이 대리해서 오늘 한번 토론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직접 출연하시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딱히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 파악이 안 돼갖고 네, 그분은 모시지 않았고요. 세 분의 나름 대리인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캠프 정광재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동훈 캠프로 가셨군요. 네 6월 20일부터 왔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퇴했습니다.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될 것 같아서입니까? 저는 그 제가 갖고 있는 평소의 정치적 철학과 소신 또 우리 보수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네. 한동훈 후보와 가장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설령 지금 지지율 3%라고 해도 같이 한다 이거죠? 그래야죠. 네. 근데 어려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려운 길을 같이 가면서 네. 네. 힘이 돼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전 청년 대변인이시죠.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하시는 김정식 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 유튜브니까 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뭐 유튜브라고 하지 마시고 예, 예, 죄송합니다. 그냥 하세요. 예, 저 그 예,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당원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예, 청년 대변인 활동하던 김정식입니다. 네. 네. 아, 그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여쭤봤던 거고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아, 예, 편하게 하시면 예, 됩니다. 예, 예. 그때 왜 무슨 모욕죄였죠? 그걸 뭐 굳이 또 여기서 아니, 득표 활동에 혹시 도움이 될까 봐 좀 궁금합니다. 네. 상대인데요. 괜찮습니까? 네. 예, 저는 그냥 모욕죄로 됐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네. 아, 그게 이제 그 당내에서는 꽤 매력 포인트로 작용이 되는 제가 사실 당내에서 이렇게 뭐 활동했다기보다는 밖에 있다가 제가 작년부터 이제 활동을 제가 들어와서 하는 거다 보니까요. 네. 그럼 활동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네요. 아, 여기 이제 모욕죄 하나. 네, 여기 플러스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예. 별 하나. 달 뻔하다가 네네. 아, 달 뻔했습니까?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이시고요.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 청년 최고위원회 출마하신 박진호 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원희룡 후보랑 같이 하시게 됐어요? 그 뭐 예전부터 가까웠어요. 예전부터 가까워서 이번에 같이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원희룡 후보도 굉장히 또 반겨주셨고. 예 엄청 반겨주죠. 아 그렇습니까? 예. 항상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을 때는 주변에 누가 오면 굉장히 반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라는 게 그 네. 지지율만 보고 사람을 따라가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두 후보분들 네네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청년 정치인이고요. 네. 두 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일 지지율 네. 높은 캠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신뢰가 안 가요. 아, 원래 이제 높은 지지율 있는 분들이 이렇게 여유 있게 가요. 네, 굉장히 호혜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상민입니다. 세 분이 너무 좀 감정적으로 격하게 싸운다거나 하면 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잘 좀 막아주셔야 됩니다. 네, 성대모사로 네. 커트하겠습니다. 그 막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탕으로. 정치인탕으로 지금 정치인탕으로 네네네 알고 계시죠? 못 보셨나요 혹시? 못 봤는데 한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그 요즘 저 탕후루 저 마라탕후루 아시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 저 MB 버전으로 한 게 지금 대박이 나서. 네. 살짝 맛만 한번 볼까요? 가능할까요? 선배, 탕후루 사주세요. 혹시 아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혹시 타우르? 탕탕 후루 후루 탕탕 후루루. 아, 이거 지난번에 야 재호야 마라탕 사와라. 예, 좋습니다. 아, 정말 이런 재주 가지신 분들이 정말 부럽고. 네. 정말 훌륭하세요. 아니 이런 거 좀 준비해서 네. 전당대회에서 한번 하세요. 세 분도. 아, 전당대회에서요? 이거. 그런 걸요? 마라탕으로. 아, 얼마나 지금 저보고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아, 좀 뭔가 지금 아무도 반응 안 하는 거예요? 네, 전당대회도 이렇게 좀 재밌게 보는 분들도 볼거리가 좀 있어야죠. 자, 여튼 뭐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네. 그러면 세 분께 이제 시간을 좀 드릴 텐데 일단 각 후보 그러니까 각 후보님들도 이제 매력을 어필하셔야 되지만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매력을 잘 어필해 주셔야 되는 게 매우 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원희룡 후보부터 가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우선 제가 2018년에 당협위원장이 되고 네? 2019년에 최고위원 나갔다 떨어졌었고 21대 22대 국회의원 나갔다 다 떨어졌거든요. 네? 다 떨어지고 난 하여튼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네. 원 이사님과의 계속 소통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낙선하는 청년들 뭐 우리 당에 많은 청년들이 있죠. 근데 그 청년들과 진심을 가지고 소통을 한다. 뭐 이야기는 말씀들 하세요. 뭐 소통이 중요하다. 원회가 중요하다. 청년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지금 18년부터 시작한 7, 8년 동안 계속 꾸준한 연락과 의견 개진 네. 서로 청년 쪽 파트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항상 의견 개진 했을 때 행동으로 보여주고 직접 행동했던 사람은 원희룡 후보가 유일했어요. 사실은 네네네. 뭐 한동훈 후보님도 저 공천 주신 분이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김포에도 네 번이나 선거에서 도와주셨고 그런데 제가 관계가 더 깊고 내가 청년 최고위원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당대표가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까에 대한 네. 고민이 저는 가장 많았습니다. 아. 그 고민 중에 저 원희룡 후보랑 같이 네네네네.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제작진들은 요 좀 오늘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오늘 나오신 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얼굴하고 얘기할 때는 네, 밑에 자막을 좀 띄워주시죠. 예, 원희룡 네. 쪽, 뭐 박진호 이렇게 이제 이름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네. 제작진 일 좀 하세요. 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탕후루 예, 얘기하지 마시고. 네. 자, 그리고 김정식 전 청년 대변인님 혹시 나경원 후보 와 그래 어쨌든 친하게 가시는 거죠? 예, 저는 네. 근데 아까 여기 윤상현 의원 쪽이 없다고 하셔서 네? 저는 사실 윤상현 의원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아, 그렇습니까? 나경원 의원님하고도 같이 공부 모임하고 이러면서 좀 관계가 있어서 네? 러닝메이트는 사실 개파 뭐 당 대표 간판 세우고 그 밑에 좀 줄 세우는 거다 서로 그런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러닝메이트 필요 없다. 아니 필요하다기보다는 네? 그게 사실 당대표랑 최고위원이랑 청년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같은 팀을 구성해서 가는 것도 맞지만 네? 서로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견제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의 간판 밑에서 있는 사람들을 다 줄 세워서 우리 팀을 뽑아주십시오 하면 이건 자기네 스크럼을 짠 세력이 당을 그냥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걸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님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출마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기자회견장을 이렇게 해주신 거고요. 네네네. 네, 저는 나경원 의원님이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이랑 되게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닮아 있다.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네. 뭐 깍쟁이라는 이미지 아니면 네. 뭐 공주님 같다 이런 이미지를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네. 안 좋은 이미지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더 씌웠었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도 사실 민주당과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상대 속에서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이미지가 덧칠되어 있다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나경원 의원께서 그 가족이 같이 나왔던 그런 방송 속에서 네. 정말 소탈하고 정말 진심 어린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당이 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탈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 네. 그런 게 이제 나경원 후보의 매력이에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심하시는 아니 의심이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 이게 소리가 보세요. 아니, 이게 그 예. 이미지가 이렇게 네.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니. 이게 아직까지 있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 알겠다고 하시잖아요. 예. 알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좋은데 예. 그게 지금 현재 108석의 국민의힘에게 매우 필요한 리더십인가에 대해서 약간 한번 살짝 생각을 해본 겁니다. 네, 그럼 말을 안 믿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한동훈 후보의 네. 예, 가장 큰 장점 매력 뭐 있습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보수의 저변을 확대해서 이번에 내건 기치 가운데 하나가 보수를 재건해서 네.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음흠. 그리고 오늘은 한 발 더 나가서 네.
가장 큰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것이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그 하셨거든요. 배신자 프레임에 자꾸 이제 뭐 누가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네. 진짜 배신은 정권 내주는 거고 지는 거다. 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보수의 저변을 높여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고 네.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뭐 집중한 분이 한동훈 네. 후보고 좀 뭐 개인적 매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한동훈 위원장하고 뭐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에 위원장과 대변인 시절로 같은 그 일정들을 많이 소화하긴 했지만 네. 아직 뭐 개인적으로 흉금을 터놓는 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보다는 네. 그분이 갖고 있는 유능함 네. 우리 사실 보수 정당의 가장 큰 장점은 유능하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유능함을 높이 평가하고 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당의 체질 변화와 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기꺼운 마음으로 한 후보를 돕기로 알겠습니다. 한 겁니다. 자, 이 말씀 중에 이제 있었던 뭐 배신 프레임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원희룡 후보 또 한동훈 후보 간에 약간 붙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살짝 그 두 분의 상황이 어떤 거가 있었는지 네, 좀 익살스럽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상황입니다. 예, 한동훈입니다. 정치권에 공안증이 퍼지고 있습니다. 공안증 맞습니다. 초보 운전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잘한다. 네. 이 두 분의 관계 속에서 배신의 정치냐 아니면 초보 운전자냐 그렇지, 뭐 이런 그렇지. 또 쟁점이 있는데요. 우선 한동훈 후보는 초보 운전자가 맞습니까? 초보 운전자 맞습니까? 네. 일단 다른 분이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한동훈 후보는 초보 운전자 맞습니까? 초보이고 아니고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후보군을 보면 원희룡 후보님, 나경원 후보님, 네, 뭐 윤상현 후보님 보면은 정치적으로 그동안 쌓아놓은 업적들이 굉장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거에 비교해봤을 때는 당연히 초보죠. 초보 운전 예. 맞다. 초보 운전 맞습니까?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정치에 입문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입문하자마자 이제 총선이랑 큰 걸 치르면서 네. 이제 조금 이제 알아가고 계시지 않을까. 이제 다른 분에 비해서는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초보에 가깝다. 어떻게 이건 인정하십니까? 신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정치를 본격적인 그분께서는 자신이 공공선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25년간 정치를 해왔다고 말씀하시지만 네. 그래도 협의의 정치로 들어왔을 때는 지난번 그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상대적인 정치 신인은 맞습니다만 네. 그것이 이제 초보여서 이 정당을 이끌기 어렵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는 썸띵이 있나요? 네, 그건요. 네. 지난 108일간의 그 비대위원장 시절을 네. 몸소 뛰면서 네. 가장 최근에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네. 직접 현장에 있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절절히 체감했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은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그겁니다. 중수청을 복원해야 된다. 네, 중도와 네, 네, 네. 수도권 청년 정치를 예, 예. 우리 국민의힘이 저변을 확보하지 않으면 네. 이기는 정당 또 정권 재창출할 수 없는 있는 정당이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거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지금 108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앞으로 야당의 공기 굉장히 심해질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많은 상황들을 그래도 아주 이것저것 뭐 저 진흙탕에도 굴러보고 뭐 여러 경험 있는 분들이 차라리 그러면 이런 여러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좀 대응도 하고 뭐 대처도 좀 할 텐데 이 모든 상황들이 처음 겪는 상황이라면 네. 원활하게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08석 소수정당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 108석 소수정당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민심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우리가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럼 그 민심의 지지를 우리 정당이 지금 받고 있었느냐. 그러지 못했기 네네.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용기를 내서 네. 출마를 하게 된 거고요. 저는 뭐 초보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치권에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다시 돌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새로운 네. 사람이 네. 새로운 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 정치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정치가 그동안
혁신 경쟁 없이 그냥 두 정당이 그냥 적대적 상생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혁신의 주인공이 한동훈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다. 네, 흘러간 물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인다. 말씀이신가요? 뭐 이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쳐들어오셔도 됩니다. 너무 이렇게 저 신사적으로 가실 필요 없어요. 우선 네. 윤상현 의원은 그 인천에서 정말 그 어려운 지역구에서 수성을 또 다시 성공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은 정말 동작에서 어려운 싸움, 정말 악정 구투 끝에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네. 이건 흘러간 게 아니라 돌아온 거죠. 오히려 선거에서 패배한 책임이 있는 부분이 흘러간 거라고 저는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패배 책임 사실은 있는 이거 분이. 오히려 저희 이제 쪽을 다 띄워주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아 오히려 물레방아처럼 돌아온 저희는 이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물레방아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한동훈 후보님이 이제 중수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런닝메이트 제도, 뭐 지금 런닝메이트를 가지는 것은 이제 국민들께 당원들께 보내는 메시지라고 봐요. 네. 내가 청년 최고위원 진종을 냈을 때, 박진호를 냈을 때 우리 당 청년들과 국민들께 메시지를 내신 거고, 그리고 최고위원 메이트도 당에 메시지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 네. 제가 청년 최고위원 저희가 나가니까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과연 중수청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 또 우리 당 청년들에게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을 준 건 아닐까? 전 이 생각이 엄청 세게 들었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이제 중수청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김포에서 두 번 출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김포가 중수청에 완벽한 거죠. 지금 평균 연령이 39세고 중도의 분들이 많이 사시고 이제 수도권이고 그럼 여기서 과연 진종호라는 청년 최고위원이 탄생했을 때 한동훈의 지도부는 어떠한 메시지를 이 김포에 낼 수 있을지가 그러니까 김포 뭐 비단 김포뿐만이 아니라 이런 도시들이 꽤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왜 박진호 나를 뽑지 않고 진종호를 뽑았냐 이 얘기.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 이제 같이 경쟁을 하는 거니까 이제 원희룡 후보는 저로 메시지를 낸 거니까요. 이제 박진호로 나는 당에서 이렇게 오래 고생하고 이제 실제로 경험이 있는 친구가 청년 최고위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메시지를 내신 거니까 이제 그거랑은 좀 대조적이니까. 한동훈 장관이 먼저 불렀으면 먼저 가셨을 것 같은데 그걸로. 맞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잠깐만. 네. 솔직하게 갑시다. 한동훈 위원장이 원희룡 장관보다 먼저 전화했어. 네. 아, 우리 박진호 씨 진짜 너무 김포에서 열심히 했고 청년이고 우리 수도권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아마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아. 에이. 스스로 솔직해집시다 우리. 아 진짜로 거절했을 것 같아요. 왜 거절해요? 거절할 이유는 없지. 아 이거 제가 원래 선거 자체를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이 두 번 낙선하고 나서 총선 두 번 낙선하고 나서 아예 그 선거를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까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나온 계기는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나오는 바람에 나온 거예요. 그게 한동훈 뭐 원희룡 이걸 떠나서. 아 진짜요? 제가 왜냐면 2019년에 그 당시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랑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랑 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현역 비례대표는 이미 그 사람은 체육계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체육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잘하라고 우리 당에서 전문성으로 준 것이지 이 청년 최고위원은요 우리 당 청년들이나 외부의 청년들 약자들을 위해서 따로 한 자리를 빼는 거예요. 진짜 청년을 위해서 빼야 진짜 된다. 청년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놓은 거지 이것을 이제 갓 비례대표 국회의원 되신 분이 청년 최고위원 나갔다 제가 2019년에 한번 당한 게 있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그 그래요? 선거에 나온 것도 있으니까 아마 한동훈 후보님께 저한테 전화하셨어도 나올 명분이 크게 없지 않았을까. 아 그렇습니까?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나가볼게요. 뭔데요? 네. 다음 논쟁거리도 아주 뜨겁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는 차별과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과 배신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는 분 좀 보면서 눈치 좀 봐가면서 하세요. 네. 저는요. 제가 배신해야 되지 않아야 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배신의 정치에 운운하시는 그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주장하셨던 분 아닌가요? 새누리당 탈당 후에 광역 잔치장 출마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민주당 가겠다 하셨던 분 아닌가요? 이 배신의 정치 논란 아주 뜨거운데 특히 배신의 정치
이 영남 민심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건 주제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는 배신의 정치 과연 누구에게 어울리는 말인지. 야, 어렵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우리가 지금 21세기 네. 민주주의 사회를 네. 향유하며 살고 있는데 말씀하시기 너무 부담스러우면 한동훈 가면 이렇게 쓰고 하세요. 네, 빌려드립니다. 배신이라는 네. 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의 그 네. 상황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을까요? 배신이라는 말 자체가 봉건주의 사회 또는 죽은 관계에 대한 배신 뭐 네. 이런 걸 얘기하고 가정하고 있는 건데 그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적 친소관계보다 앞서야 하는 게 공적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배신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상대 후보들의 전략적인 선거 전술은 제가 뭐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언더독들은 항상 좀 더 공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뭐 영남 강경 보수층을 상대로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배신이라는 아주 그 휘발성 있는 네. 그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러나 그게 그 선거 전략으로 먹히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 네. 그 지지율 특히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비교적 낮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절반 이상이 지금 우리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봤을 때 네. 배신의 프레임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좋은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동훈 후보가 역할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더 큰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심이고. 네.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 아니, 다른 데도 그런가? 유독 하여튼 더 그러니까 배신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좀 큰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당연히 뭐 2016년에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집권 네. 시기에 당시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예, 예, 예. 국회 시행령 고치는 그 정부의 시행령 네. 고치는 문제를 두고 갈등했었을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했고 그게 결국 보수 분열의 싹을 틔운 이후에 탄핵까지 이어졌다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약간 뭐 배신 프레임에 갇히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었나요? 지금 배신 프레임에 가장 갇혀 있는 분은 유승민 전 의원이겠죠. 네, 네, 네. 뭐 이준석 알겠습니다. 의원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네. 지금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여튼 한동훈 후보에게 배신의 이야기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네. 네. 근데 사실 유승민 의원께서도 전 의원께서도 정치하면서 한 번도 국민을 배신 지난 적 없습니다라고 그때 2016년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되게 단어랑 이런 게 겹쳐요. 네. 한동훈 후보께서는 전 의원과 겹친다. 예, 내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 정치하면서 한 번도 국민을 배신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둘과의 신의 관계를 배반한 걸 배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왜 거기에 제3자인 국민을 오히려 국민을 위하는 길로 가려고 둘이 협상을 해야 되는 과정 중에 왜 국민을 핑계를 대죠? 그리고 그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네.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되는 두 분 사이의 관계를 두고 왜 갑자기 전혀 뜬금없는 사실은 동문서답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사실 이제 한동훈 후보님의 모습을 보면서 네. 왜 우리 작년인가 흥행했던 영화 있죠? 서울의 봄. 네. 그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네. 아. 그 단어, 그 대사가 네. 가끔씩 떠오릅니다. 아니 그러면 저 한동훈 후보가 누구에게 배신했다고 혹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신인은 사실 지금 네. 국민들이 특히 당원분들께서 엄청난 네. 열망이 네. 부디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께서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분이 절대 다수이실 거예요. 그리고 발 맞춰서 손잡고 네. 같이 가기를 네. 그리고 정당이 함께 가기를 바라는 분이 절대 다수실 거예요. 지금도요? 당연히 당원분들은 아. 다 그런 마음이죠. 네.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셔서 막 삐그덕거리는 걸 네. 원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한 좀 답변을 이렇게 좀 유승민 의원같이 이런 대답이 아니라 명확한 좀 대답을 하실 필요가 대통령과의 있다. 대통령과의 사이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좀 해라. 네. 네. 그럼 김채근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 청년 정치를 희망하고 앞으로 공적 영역에서 계속 활동하실 분인데 네. 자신과 친한 분 아니면 자신이 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던 분이 네. 민심과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리고 그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 김채근께서는
그래도 그분 추종하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분 설득해갖고 민심이 이런 방향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민심에 대해서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우리 당원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왜 우리 당에서 정말 고유한 인연과 가치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다른 분들을 수혈해야지만 중독 수도권 청년을 끌어올 수 있다고 했느냐에 대한 그런 굉장히 좀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특히 이런 공천 취소나 이런 과정 중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지금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민심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모두 다 어떤 책임이나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한쪽에만 너무 그렇게 하는 상황이 사실 공세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이 지금 너무 입장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차라리 좀 뒤쪽에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는 게 드러내시는 것보다 좀 더 먼저였어야 그러니까 하지 않나.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인데 많이 됐어요. 잘 됐어. 네. 그래서 당대표로 가는데 당대표가 국민의 지지율이 매우 떨어질 법한 일들을 자꾸 해. 네. 그랬을 때 우리 김정식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럼 나중에 이제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당대표한테 그렇게 당 운영하면 민심 다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개인 사적인 네, 뭐 제가 네. 질문 관계 속에서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공적인 거라는 포장지를 입혀서 그렇게 해버리면 또 안 된다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요. 네. 좀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네.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정치인분들이 조금 자극적인 말로 배신의 정치 이렇게 쓰시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번 우리 총선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당과 정부의 불협화음 네. 이것이 정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판단이었어요.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배신하고 말고는 전혀 문제 없다고 봐요. 둘이 같이 지내다가 내가 나 싫어 절로 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네. 우리는 지금 책임을 지는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생길까 두려운 거지. 이것이 뭐 마치 뭐 배신했기 때문에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당원분들께서 저 사람을 배신자로 생각하고 나쁜 사람이라 생각할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책임을 지는 여당이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모든 걸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외부적으로는 절대 정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거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주면 다음 지방선거 저는 무조건 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누가 더 당과 정부랑 네. 같이 불협화음 되지 않고 잘 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 나경원 후보 성대모사가 안 돼서 입장을 못 드렸는데 나경원 후보는 상식에 어긋난 공천이 바로 배신이다. 전대 전에 백서는 발표했어야 됐고 이분을 또 만났죠.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내를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심 정치가 바로 배신의 정치다. 네. 대선 주자가 당권 도전하면 그 당이 대선 캠프가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네네네. 갈게요. 대선 주자가 이건 좀 네, 다른 식이긴 한데. 네, 나경원 후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등등은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뭐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 혹은 뭐 어쨌든 선거전이니까 네, 공격을 좀 하시는 것 같긴 하고요. 저희가 공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이번 선거가 이런 네. 배신이라는 어떤 휘발성이 강한 그 단어 몇 개로 상대 후보를 깎아내려서 내 득표를 높이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크게 가자는 거죠. 우리 네. 지금 그 출마 선언문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당이 다름은 있더라도 좀 포용하면서 네.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정치를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자꾸만 배신 프레임으로 우리 후보를 가두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지금 당심과 민심에서 그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프레임 자체에서 빨리 벗어나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려는 모습들을 상대 후보들이 보여줄 때 우리 전당대회도 훨씬 더 주민들 그 국민들로부터 네.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몇몇 현안에 대해서 좀 한번 입장을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혜병 특검 일단 수정 제안하실 거라고 했죠. 네네. 한동훈 후보 쪽은 그렇고요. 어떻게 됩니까? 나 후보나 아니면 뭐 윤상현 후보 입장 있나요? 이 부분은 그분들의 의견이 각각 따로 있으실 테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면 수사 끝나고 그때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입장이시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한동훈 특검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 특검 지금 7월 중에 뭐 혁신당에서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선 내용을 우선 봐야겠죠. 아, 특검 내용은 뭐 뻔한 저기 뭐 이렇게 나오 이전에 저 보도 나온 거는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뭐 자제와 관련된 그런 뭐 특혜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뭐 수사 관련돼서도 아마 특검을 하겠다고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아직 뭐 입장이 특별히 없는 걸로. 네. 그게 한 세네 개 됩니다. 근데 세네 개 되는 것 중에 어제 네. 우리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고발 사주 문제가 있어요. 손준성 검사하고 네. 김웅 전 의원이 걸려 있는. 그게 결국에는 그 21대 국회 그 대선 당시에 이루어진 네.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갖고 가다 보면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 문제로 뭐 회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 한동훈 특검법이 비단 한동훈 후보만을 노린 그 특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민주당이 7월 달에 이 조국 혁신당과 힘을 합쳐서 그걸 통과시키겠다라고 보도 되고 있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그거 통과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민심이 그 최상병 특검과는 다른 거예요. 한동훈 특검은 이미 한동훈 특검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네. 수사 결과가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최상병 특검만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특검을 계속 남발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과 논의해보겠다라고 했지만 네. 실제 민심이 그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발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뭐 원희룡 후보 측도 한동훈 특검은 특별히 입장 없습니까? 네, 뭐 그건 없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그 뭐 지금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특검도 마찬가지고 이미 타겟 정해놨잖아요. 최종 민주당에서 정해놓은 타겟을 이제 향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과연 국민들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가? 네. 이거 설득이 전혀 되지 않아요. 이게 뭐 무슨 설명을 안 쳐놓고 해드려도 설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 저는 그냥 뭐 협박 정도인 것이지. 민주당이 협박 정도로 네. 생각한다. 네. 역시 뭐 당연히 올라오면 그 반대하실 거고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역시 그 재의결할 때 강력하게 반대 쪽으로 선거 이번 투표와 무관하게 반대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다 안 받으실 걸로? 저희는 뭐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2심 네. 판결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법리적 판단만 남았고 또 하나 명품백 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거의 사실관계는 영상을 통해서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뭐. 네, 그 부분 때문에 더 뭐 특검을 한다고 해갖고 그 전에 있던 뭐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특검이라는 게 특별한 검사 제도를 말하는 건데 특별한 상황에 네. 써야 되는 칼을 가지고 네. 자꾸만 이런 쪽으로 하니까 어쩌면 특검 제도에 대해서 희화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 뭐 명품백 그렇더라도 양평이랑 저 도이치모터스 이거는 수사 잘 안 됐다 이제 이런. 뭐 그 부분도 저는 네. 뭐 특검으로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특검이 남발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 특검 지금까지 얘기 나온 특검들은 최혜병 특검만 한동훈 후보 쪽은 제3안의 방법으로 그렇죠. 다시 이제 제안한다는 거고. 근데 다시 제안한다는 거는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 다음에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것도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차라리 그러면 뭐 수정안을 내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당대표 선거 끝나는 뭐 7월 말 지나서 그다음에 다시 뭐 당에서 또 의견 모으고 어쩌고 하면 또 8월 9월 이렇게 막 시간 끌기 아니냐. 근데 그 전에 또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우리 당이 저도 뭐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하겠다는 논리를 저도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그동안 네. 그런데 이제 제3의 특검 법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 콩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우리 당에서 일부 마음이 흔들리던 분들도 오케이 우리가 만드는 제3의 특검 법안이 더 합리적이고 진상을 규명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에 손을 들어주겠다라고 한 분들이
지금 김재섭 의원도 그랬고요. 조경태 네. 의원도 그랬고 안철수 의원은 공식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것이 이 민주당의 특검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되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 요즘에 이제 특검 얘기가 또 역시 뭐 정치권에서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즘 제일 또 핫한 거 하나는 김진표 전 의장의 아니 그 80만이 넘었다고 하더구만. 어? 네. 사이트가 아주 폭주가 돼가지고 돌아가질 않는다고 하는데 아니 네. 그 국회청원 그 김 선배는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 국민적 파장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표 정말 갑지 않습니다 정말. 전 의장의 회고록에 마치 그 이태원 JP 아닙니까 영어로 하면. 예, 이태원 참사를 누군가의 뭐 의도된 이제 음모론이겠죠. 뭐 의도된 사고라든지 아니면 누가 뭐 몰아갔다든지 이런 등등의 일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한번 뭐 저 수사를 해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그래서 이상민 장관을 지금 해임할 수 없다거나 등등의 이제 이야기가 오갔다는 건데 물론 이제 이거는 회고록에 나온 내용이니까 뭐 정확한 팩트는 저희가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뭐 국회에 올려간 탄핵 청원에 막 80만 넘게 사람들이 또 불이 붙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네. 이건 혹시 뭐 당에서 어떻게 입장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80만이라는 숫자가 적지는 않은 숫자죠. 네. 제가 지난주 토요일인가 어디 가서 아직 60만밖에 안 됐다 그랬다가 맹폭을 당했습니다. 60만은 굉장히 큰 숫자라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말을 하다가 보면 60만은 전체 인구 5천만에 비하면 아직은 네. 소수다 뭐 이런 류를 얘기했다가 50만도 굉장히 많은 숫자다. 60만도 네네. 많은 숫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굉장히 정파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당원이 몇만 명입니까? 200만 명 넘잖아요. 네. 여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분들이 대부분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에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전체 민의와 또 탄핵이라는 엄중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뭐 이 정도 고려를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김진표 의장께서 서술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명칭은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그 발언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통령실이 뭐 얘기가 좀 나왔나요? 해명 같은 게? 그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글쎄요, 뭐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가 그 이태원 사고 하루 전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자리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아니 그 자리에서 그 159분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보니까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다는 게 사실 맞는 거지. 그러면은 그렇게 누군가가 의도했을 리는 정말 그럴 일은 없습니다라고 했으면 또 오히려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탄핵 청원이 140만 명이 넘은 적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대통령 끌어내리면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진짜 6개월마다 한 번씩 대통령을 뽑아야 될 거고요. 정광재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민주당 당원분께서 200만 명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책임 당원이 250만 명이고 일반 당원까지 포함하면 500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극 지지층을 우리가 보통 권리당원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숫자에 비하면 이제 상대적인 숫자의 크기로 봤을 때 좀 막 그렇게 의미 있게 막 그렇게까지 네네네.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요즘은 예전엔 저 청와대 그 청원 있었고 그죠 예. 국민청원 있었고 요즘 이제 국회 청원 있는 것 같은데 네. 예전에 그 청와대 청원에서는 그렇죠 뭐 주요 이슈마다 막 하고 그랬죠. 50만 100만씩 올라가는 경우가 좀 예전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이 관련해서 저도 네. 그 이게 그 모든 민심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정부가 민심을 좀 더 잘 경청하고 이제 민생을 더 잘 살피라는 뜻으로 네. 좀 받아들일 정도는 된다. 이것을 그냥 아예 무시하고 아 이게 뭐 당원 이만큼 이렇게 그냥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잘 정부를 운영해야 된다. 이 정도 메시지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세 분이 서로에게 뭐 저 물어보고 싶거나 아니면 이건 이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언제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네, 너무 저 순서를 지켜서 이렇게 신사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서 뭐 저희는 뭐 방송은 원활해서 좋은데 네. 혹시 또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아, 나 그 얘기 못해서 너무 답답하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 저희는 자유롭게 이야기하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혹시 2위, 3위 후보가 결선에서 혹은 결선 아니더라도 뭐 선거 임박해서 연대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벌써 연대 얘기 나옵니까? 아, 곧, 이제 막 뛰기 시작했는데. 고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 네. 안철수 씨께 그래도. 자, 그래서 네. 그 연대 이야기가 조금 나오곤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1위 후보와 현재까지 나온 뭐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볼 때 2, 3, 4위 후보가 조금 더 격차가 좀 벌어져서 이렇게 혹시 합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얘기는 지금 아예 꺼내지도 말까요? 근데 너무 극초반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물론 네. 그만큼 한동훈 후보께서 되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큰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아, 비토가 많다. 그렇게 해서라도 반한동훈 네. 주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여론이 들썩들썩하는 거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네. 아직까지는 너무 극초반이고 각 후보들께서 본인이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비전이 충분히 있을 테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 무르익고 지금 아직 3주 남았거든요. 네. 이제 막 시작한 거니까요. 한 2주 정도 지나고 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면은 더 논의가 성숙화된 상황에서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 나경원 후보께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 원 후보께서는 아직 조금 아쉬워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아쉬워한다는 거는 정확한 의미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아쉬운 건 아니고요. 네. 선거가 네. 이제 항상 네. 이제 변수가 있는 거고 이제 김정식 후보의 말처럼 네. 이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 당원들의 이제 우리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연대설이 맞는 거지 후보들 자체에서 뭐 염두를 그러니까 연대를 염두하고 나온 후보들은 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다 전하려고 네네. 나오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지금 이야기하는 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시계를 14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다 모르실 것 같은데 14년 전이요?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예. 누가 뛰었냐? 오세훈, 예. 원희룡, 나경원 이렇게 세 분이 뛰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당시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분이 오세훈 후보였고 네. 그래서 원희룡, 나경원 두 후보가 서울 법대 파리 학번 친구 사이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략적 연대를 하자라고 네. 해서 단일화를 시도했죠. 네.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당시에 후보가 됐는데 결국에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네. 14년 지나서 다시 원나 단일화 논의가 있는 걸 보면서 그 그림이 다시 보이는군요. 흘러간 물이다. 흘러간 물은 아닌 거지만 하여튼 14년 후에 다시 한번 그런 장면을 보는 게 네. 기시감이 있다. 그리고 그 두 후보분들이 각자의 경쟁력과 콘텐츠를 가지고 끝까지 뛰시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뭐 비단 한동훈 그 캠프의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네.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두 분께서 각자의 콘텐츠를 갖고 당원의 선택을 받은 후에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우리가 득표 못했을 때 네. 그때는 자연스러운 합종연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야지 이게 1차 투표도 하기 전에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동훈 후보를 꺾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접근했을 때 얼마나 많은 당원과 국민이 호응해 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 14년 전이면 너무 옛날이고요. 그분들도 지금 이제 중진인데 네. 너무 이제 옛날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딱 3년 전으로만 3년 가보겠습니다. 3년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3년 전에 저희가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보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현재 의원이 나경원 의원보다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20% 24%씩 높게 나왔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나경원 의원 지지율이 오히려 4%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여론조사는 특성상 여론조사 업체에서도 인정을 하는 게요. 네. 당원들 표심은 정말 이게 여론조사에 잘 안 잡힙니다. 안 잡히는군요. 왜냐하면 1,000명을 샘플링을 하면 거기서 20명 정도 잡히는 게 보자기래요. 네. 그걸로 우리가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이런 지금 현상을 봤을 때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아, 이거 제가 한 말씀만 더 할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책임 당원이 50만 명이었고요. 네. 지금 84만 명입니다. 네. 네. 그때 당시에 50만 명 중에 TK 비중 지금 네. 영남 비중은 우리가 40%인데 네. TK 비중이 그때는 40%였어요. TK만. 아. 근데 지금 TK 비중 20%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 당심과 예, 민심의 예. 괴리가 그때는 분명히 일정 부분 존재했습니다. 아, 지금 많이 줄어들고 그러나 지금 수도권에도 저희가 40% 정도 있거든요. 수도권의 당원들의 당심은 민심과 완전히 싱크로 돼 있다. 네. 그리고 영남에 있는 그 당심도 저희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대구 부산 방문했는데 네. 거기서 홍준표 시장 아니면 이철우 지사가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기층에 있는 당원들의 민심은 지금 단체장들이 얘기한 것과는 완전히 네. 다르다. 저는 그걸 뭘 절감하고 왔습니다. 아, 예. 혹시 저 네 분의 후보 가운데 아 이분이 되면 조금 우리 국민의힘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 있습니까? 예. 누구요?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님. 아 그래요? 아, 단번에 나오네요. 네, 자 네. 우리 저도 한동훈 후보님이 걱정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실에 네. 대한 문제니까. 아. 혹시 정강재 대변인은 누가 되면 조금 아, 걱정되는데 이분은 이런 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윤심을 너무 많이 추종하는 후보가 돼서는 안 되겠죠. 어. 대통령과도 일정 정도 좀 네. 윤심 좋은 거 아닙니까? 에? 윤심? 네. 윤심도 좋고 인심도 좋고. 아주 네. 마이크는 대고 좀 말씀하시고요. 네. 그래도 네? 당이 대통령실보다는 훨씬 더 국민 가까이에 있습니다. 민심을 조금 더 가까이서 아, 뭐 들을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을 네.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창구가 돼야 되는데 네. 너무 수직적인 것에 대한 아. 것은 지난 총선에서도 그런 수직적 그 당정 관계에 대한 좀 불만이 아. 표출됐었던 거 아닐까요? 그게 그때 총선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다시 그렇게 가면 네. 더 미래가 없다. 가장 너무 윤심에 윤심바라기 이런 건 좀 곤란하다. 네. 아, 그 부분은 반면에 나경원 후보 아, 같은 손을 방금 저 원희룡 후보 쪽으로 한 겁니까? 아, 이렇게 한 겁니다. 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 나경원 네. 후보 네. 측은 그래도 네. 할 말은 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 아, 그래도 좀 낫겠죠. 이 상황을 보고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좀 뭐 당대표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 저는 당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지금, 우리 그 최근에 그 파나마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고 지금 북한이 지금 우리를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안보는 여야가 없습니다. 안보요? 그리고 대통령실 오늘 운영이 갔잖아요 지금. 그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지금, 점심 뭐지? 아, 당대표 선거에는 큰 관심이 없으신 걸로. 아니 당무에 근데 관심 가지란 말입니까? 아, 아니에요. 네. 정영진 씨 우리 당원입니까? 아니, 저는 그냥 여쭤본 거예요. 네. 아 당무에 최욱이는 어디 갔어, 그거? 최욱이는 매불쇼 갔잖아요. 3%인지 뭔지 그.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다른 후보가 될 수도 있으나 하여튼 너무 윤심을 신경 쓰는 분은 좀 곤란하다고 아, 네, 저는 하시는 것 같고 아, 여기서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조금 너무 정치 경험도 좀 부족하고 혹시 뭐 저 윤심과 좀 너무 멀어진 것도 좀 당에 그렇게 써 지금 사실 되지 않는다. 나머지 세 후보들은 네? 어느 정도의 거리를 확실하게 유지를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네. 무슨 뭔가 진짜 이제 활시가 끊어진 것처럼 막 튕겨나가는 그 정도가 되면은 물론 안 되겠죠. 당정은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네네. 예. 아 그건 좀 곤란하다. 그렇게 가.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과 굉장히 갈등 관계로 갈 가능성. 저희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변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아. 일부러 반윤의 기치를 갖고 대통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네. 윤석열 대통령 남은 3년의 임기를 잘 지키고 국정동력을 살려서 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아. 만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변화를 주문하는 거지. 누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당과 대통령실 모두 변화해야 아, 되는 당과 거죠. 대통령. 민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네. 근데 최근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그 TV조선의 어떤 그 프로를 보니까 다시는 검사에서 직행하는 네, 대통령이 네. 나와서는 안 한 된다. 번에. 그렇게 얘기를 네,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야, 직격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여튼 우리는 건전한 당정관계가 네. 대통령과 당 모두에 도움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에 검사에서 대통령 된 거는 하늘에 조금 이제 도움을 주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원희룡 후보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어쨌든 간에 그 오히려 이게 당연히 당과 정부가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네. 근데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 이전에 뭐 발언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거를 못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부구절절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만 네. 이제 우리는 당연히 당과 정부가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야 되는 원팀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당원분들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봐요.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뭐 나는 뭐 정부랑 같이 갈 겁니다. 뭐 이렇게 잘할 겁니다. 민심과 더 가까워질 겁니다. 하는 것은 이미 다 정치적으로 다 검증이 되신 분들 어느 정도 검증이 되신 분들 당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 근데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된다고 해서 당과 정부가 수직적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 저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생각 안 하실 거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네. 그 TV조선 가서 말씀하신 거 보세요.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더 직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같이 이제 뭐 국토부 장관 하면서도 많이 합을 맞춰본 상황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제 충원들이 더 맞는 것이지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충원은 이것은 또 다른 감정 싸움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에 대한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걱정이 지금 우려가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관계가 있어야 또 사실은 충원을 혹은 뭐 직원을 하더라도 상대가 왜곡하지 않고 들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신뢰관계는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 신뢰관계는 사실 한 30년 가까이 쌓은 분이 또 한동훈 위원장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 이런 말씀하신 부분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예. 개인의 친소관계가 네. 공적관계로 전환됐을 때 그 친소가 공적 관계에서의 범위를 침범하는 것은 그것을 유권자들이 좋아할 것 같진 않다. 지난번에 점심을 하자고 했는데 뭐 거절하신 거라든가 물론 건강상의 이유도 네네네네.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런 모습 자기는 이제 자연인 한동으로 돌아왔는데 대통령이 바로 밥 먹자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선뜻 응해서 뭐 얘기하는 것이 국민 보시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적 관계로 전환됐을 때 그 네. 새로운 관계도 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때 왜 한참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대통령이 불렀는데 안 간다고 그래서 그거 야 큰일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네. 뉴스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는 이미 공적인 지위에서 내려온 한동훈 네. 그러니까 자연인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냥 쭉 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이상해 네. 이상한 모습일 수 있다. 제가 한동훈 캠프에게 좀 질문 드릴게요. 한동훈 네. 캠프에 네. 네 한동훈 위원장 뉴스만 보면은 항상 이분이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이 회장이 YFC를 버리면서 우리는 10년 야당 얘기를 걸었고 네. 민주당이 노무현을 버리면서 똑같이 10년을 이제 야당의 길을 걸으시오. 걸으시오. 여당은 좋으나 싫으나 대통령을 안고 가야 됩니다. 안고 가야 됩니다. 얼치기들은 이래서 안 돼요. 얼치기들. 이래서 당대표를 잘못 뽑으면 우리는 또 어허참 아직 아니야. 또 10년 야당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어허참. 아이 참. 레밍처럼 어떻게 얼치기를 따라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위원장 엄청 싫어하고 있거든요. 아, 만나주지도 않아. 전당대회의 변수로서 한동훈 캠프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변수입니까? 상수죠. 지금 상수 얘기하셨는데 네. 상수인데 그게 뭐 크게 영향을 주는 상수는 아닌 것 같아요. 영향은 왜냐하면 그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대구 부산 연희들 방문했었는데 네. 거기에서 만난 많은 당원분들이 그 기죽지 말래 말해 기죽지 말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기층의 대구 경북 민심과는 뭐 다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네. 괴리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개인적인 참모의 입장에서는 네. 다음에라도 꼭 또 한번 저 홍준표 시장을 만나는 자리를 가지면 어떻겠느냐 비록 그 거절이 되더라도 네. 라는 의견을 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직 좋다. 아직 전달 드리지 못했습니다. 만남을 또 시도해라. 네, 뭐 와 그래요. 아 너무 자존심 상한 일 아닙니까?
아, 국민의 민심을 얻고 한 표라도 더 얻겠다는데 자존심 일부 굳힐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큰 영향 없다면서요. 아, 그래도 한 표라도 더 얻어야죠. 한 표라도. 아니. 아니, 근데 네. 영남 당원분들의 그 민심을 네. 너무 이렇게 만만하게 보시는 게 아닌가 아, 이렇게 이런 왜, 생각도 왜요? 들기도 하고요. 네. 아니, 아까 뭐 지금 영남 우리 당원분들의 비중이 이제 낮아졌다 이런 아, 말씀도 하시고 네. 그런 부분이 뭐 크게 이렇게 작용 안 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사실 제가 홍준표 이제 예전 시장님께서 예전에 대선 경선하실 때 그 캠프에서 좀 있었는데 네. 제가 느낄 때는 정말 이렇게 갑자기 하시는 것 같지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신 끝에 하신 반응일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뭐 반응이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잘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홍준표 시장님은 우리 당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아, 그 애당심이 진짜? 아주 크신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애당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네. 한동훈 후보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 네. 그리고 민심이 저도 이번 선거하면서 유권자 만나면 저 당선되는 줄 알았어요. 다 당선된다고 했어요. 진짜 돌아다니면 다 당선된다 했는데 이런 일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시는 게 그래서 제가 개인적 혐오의 네. 입장에서 네. 한 번 더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아, 시도 자체가 또 어찌 보면 좋아 그쵸.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 끝으로 당연히 이제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이 되기를 너무나 바라시겠습니다만 상황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요. 내가 지지한 후보가 아닌 나와 함께한 후보가 아닌 누군가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래도 누가 나을 것 같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나경원 후보가 아니라면 누구? 저는 나경원 의원님이라서 러닝메이트가 아닌데 아, 그렇죠, 그렇죠. 뭐 그냥 친소관계나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네. 뭐 원희룡 후보님도 정말 아, 좀, 잘 하실 거라고 그래요? 생각하고요. 아, 한동훈만 아니면 되는 잘 하실 거라고 아, 생각하고요. 에니띵 뭐 한동훈. 아니 뭐 한동훈 후보님께서도 정말 선거 운동을 이제 3주 동안 하는 네. 과정 속에서 정말 네. 당심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치셔서 아, 정말 모두가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시든 네. 훌륭하게 잘 하실 거라고는 네. 생각합니다. 아, 자 그러면 원희룡이 만약에 혹시 안 되면 누가 되는 게 당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까? 뭐 세 분 중에 누가 되시겠죠. 네. 청년 최고위원만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아니면 대답이고 나만 돼야 해. 아, 아주 솔직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원희룡 아니면 누구든 상관없는데 하여튼 나는 꼭 돼야 된다. 네, 혹시 아니 이게 밸런스 게임 성격이라 둘 중에 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셋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그럼 윤상현 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상현 예. 의원으로 예. 갑니까? 윤상현 의원이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네. 굉장히 두터우신 분이고 네네네. 그분의 친화력 또 당에 대한 애당심,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네네네. 철학 이런 네. 것들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아, 다만 새가 조금 약할 뿐이지 네. 그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역량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나 그분은 왜 새가 약한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도 오래 했고 그다음에 친화력이 굉장히 좋으시다면서요. 네, 친화력이 아주 좋으시죠. 스킨십 좋고 네. 또 뭐 의원마다 안 친한 사람이었고 아니 그렇게 또 자생력도 있으시잖아요 인천에서. 근데도 왜 당에서 윤상현 개파 뭐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출연할 때 한번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아니 여쭤봤어요. 자기도 모르겠대. 그분이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3주인가요? 그 저 선거운동 기간이. 네. 네 3주 선거운동 기간에 또 국민의힘이 뭐 당에 당도 잘 돼야 되고 또 국민의힘이 잘 돼야 또 우리나라 또 여당이니까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국민 위한 좋은 선거 또 선의의 경쟁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저 험한 소식은 저희가 안 들게 좀 해주세요. 네. 뭐 하다가 갑자기 뭐 누가 멱살을 잡았네 뭐 이런 뉴스는 좀 안 들리게 해주세요. 저희 네. 다 사이 좋아서요. 아 그래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 잘 치르시고 또 최고위원 출마하시는 분들 좋은 성적 결과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후보가 아니니까 두 분의 네. 무운을 빌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습니까? 네. 대표만 한동훈이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세 분께 저 덕담으로 우리 MB가 예, 좋은 전당대회 되길 바란다. 이런 덕담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으로 덕담. 네. 당으로 덕담. 당으로 뭐 하나 사줄까요? 마라탕 사주세요. 어? 당으로 당당 후루 후루 당당 후루루루. 아이고 좋습니다. 자 영일만으로 가자.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